자, 재밌는 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 분석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아까 여기서 데이터 분석만 이렇게 어널리시스 영역만 그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두 영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진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영역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싸우고 있냐면 전통적인 통계 분석, 전통적인 통계 분석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 영역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보면 이 사이에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좀 껴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네.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통계 그 하시는 분들은 뭐 통계도 배우고 데이터 마이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SVM 같은 어떤 그 머신러닝 이런 거 배우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온 친구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걸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보면 그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아 이게 너 이거 좀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막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보면은 그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 두 개 그 진영으로 나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통계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있고, 예, 전통적인 통계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이제 빅데이터 전문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전문학과. 예. 이 사람들 다릅니다. 데이터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어떻게 다르느냐? 분석이 다 똑같은 분석이 아니고 아까 그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똑같지 않더라 이거죠. 뭐냐면 통계 분석, 이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 예,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모수 전체 수가 있어요. 전체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수가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굉장히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자, 전체 수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수예요. 전체 모수가. 예, 이런 속에서 이 모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수를 추정, 추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샘플링을 해요. 샘플. 예. 샘플을 가지고서 모수를 이렇게 추정하는 거. 예, 이게 바로 전통적인 통계 분석의 어떤 분석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 두 개 데이터의 집단을 비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예, 그러면서 그 오차 수준, 유의 수준, 예, 이런 것들을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뭐, 그, 갤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분석해가지고, 예, 나오는 어떤 보도 자료에 보면은 그 뭐, 오차 수준 몇 퍼센트인가, 신뢰 수준 몇 퍼센트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대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5천만 명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샘플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샘플링 작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샘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통계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 네. 그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거고. 자, 빅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르다? 모수를 가지고 있어, 이미. 모수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다? 이 모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숨겨진 패턴, 보이지 않았던 패턴, 예, 일종의 규칙,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수를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모수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샘플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수 자체를 전체를 가지고 하면 돼.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이 속에서 얘네를 어떻게 군집, 나눌까, 분류를 할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있으면 얘네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예, 이런 것들 맨날 그 거리도 계산하고, 예, 그 다음에 지지도 계산하고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실제 데이터 R을 가지고 하는 데이터 분석도 이 샘플을 가지고서 전체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아까 그 추론 분석,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류, 군집 이런 걸 할 때도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또 이 똑같은 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분류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10개가 A부터 해가지고 쭉 Z까지 26개가 있는데 이 26개가 예, 어떤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예, 속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 나누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어떤 지도학습, 이미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슈퍼바이저 그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이 데이터를 분류할 때 있어 가지고도 보면은 이 전통적인 통계 분석 기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노시티 회귀 분석이라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0과 1 중에 어디에 속한다. 예, 이런 방식으로 분류하는 노시티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데이터를 등기시킨다. 트리 형태로, 나무 형태로. 그래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고, 때로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자동화된 어떤 군집 기반을 통해 가지고 먼저 군집을 해놓고 그 군집이 어디에 속하는지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SVM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R이라는 건 기능은 당연히 아는 건 기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가 주는 의미의 방향성, 내포성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핵심. 근데 그 중간에 분석 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석 기법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샘플링을 통해서 모수를 알고자 하는 건지, 모수 전체를 두고서 그 안에 있는 세부 패턴을 알고자 하는 건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분석을 할 때 있어가지고 기초 통계부터 해가지고 초론 통계, 초론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머신러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혼용돼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실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예, 이 빅데이터 모수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패턴, 이 패턴을 찾아내야 된다. 이 빅데이터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패턴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예, 통계 분석 기법을 씁니다. 재밌죠? 예, 지금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분석이 지금 예, 빅데이터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